대한민국 중형차의 자존심. K5가 새로운 모습으로 돌아왔습니다. 오늘의 신차, The New K5. 3년 만에 페이스리프트에서 돌아온 K5. 별로 달라진 건 없는 것 같아요. 이게 외부 디자인에서는 어떤 점들이 바뀌었나요? 외부 디자인을 보면 가장 눈에 띄는 게 네발 안개등. 앞에. 예, 좌우에 합하면 8개나 되죠. 그게 아주 강렬한 인상을 줘요. 이 차는 국내 중형차 최초로 4개의 LED 안개등을 장착했어요. 품질감은 어때요? 이런 안에 내장재 품질이라든지 바느질 이런 꼼꼼함이라든지 이런 건 어때요? 바느질하면 제가 가방을 많이 봐가지고 알잖아요. 명품백? 그렇죠. 꼼꼼히 따져보고 사야 되기 때문에 좋은 것 같아요. 살짝쿵 바뀐 외관과 내부 인테리어. 여기에 다양한 편의장치들이 접목됐습니다. 이 차가 보면요, 지금 네. 편의장비가 네. 정말 완전히 환상적으로 들어가 있어요. 풀옵션 차량인가요? 네. 예를 들어 어떤 거요? 일단 스티어링 휠, 운전대 따뜻하게 하는 기능이 있고요. 좋다. 예, 열선 기능이 있고 네. 뭐 시트, 앞좌석 네. 둘 다 통풍, 시원하게 하는 기능, 또 따뜻하게 하는 기능 그게 있고요. 또 안전장치로 사각지대에 차가 들어오면 삐빅삐빅삐빅 이게 알림을 줘요, 알람을. 바로 이 기능이죠. 운전자의 시각에서 잘 보이지 않는 사각지대에 차가 들어올 경우 경고음을 내서 운전자에게 알려주는 후측방 경고 시스템. 또한 앞뒤 범퍼에 내장된 초음파 센서로 경보음을 울려주는 전후방 주차 보조 시스템도 있습니다. 오토홀드, 이거는 프리미엄 고급차에 하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요, 이거 있네. 네, 오토홀드라는 게 이제 정차 중에 브레이크에서 바를 때도 차를 그냥 딱 세워주는 기능이거든요. 또 버튼식 주차 브레이크. 뭐 자동 주차 시스템. 첨단 장치들은 두루두루 다 갖췄네요. 전반적으로 참 실내외 디자인은 좀 남성적이라 그렇게 보는 사람도 있을 수 있겠지만 여자 같은 경우에 전반적인 디자인 완성도는 상당히 높다.